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회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고요. 코드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14일 3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셀리버리에 대해서 리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네, 아마 4월 7일이니까 약 일주일 정도 됐죠. 시황을 좀 참고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시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움직였던 게 언택트 주들. 네, 뭐 예를 들면 아이소프트, IEA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예전에. 그리고 뭐 온라인 교육주들이 상당히 강했었던 것 같고, 택배주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700명대. 사실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700명이었고, 그다음에 뭐 금요일에 한 600명대, 뭐 주말 사이,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500명대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700명대로 돌아왔다. 약간 이런 부분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순환매를 좀 기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러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치료제나 아니면은 백신 관련주들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게좀 이제 뉴스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셀리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종보보다는 저도 이제 뭐, 네, 사이트 가가지고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 4월 12일 날, 뭐 글씨가 너무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4월 12일 날 만성 자가면역 아토피 치료 시장 연구제형 ICP-NI 생산 성공 및 임상 개발을 위한 효능 평가 시험 미국에서 이제 돌입을 했다라는 사실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 중인 내재 면역제와 코로나19 면역 치료제 ICP-NI를 난진성 자가 면역 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치료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제형 생산이 글로벌 제형 개발 전문 위탁 생산 기관인 유로핀에서 성공했으며, 생산된 제형의 최종 안전 평가 시험도 성공하여 현재 아토피 치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글로벌 위탁 연구기관인,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글씨가 잘 MLM에서 효능 평가 시험을 돌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올리고핵산 항암신약 세포 내 전송 증거 자료 아시아 2위 제약사에 통보. 그래서 당사는 매출액 기준 아시아 2위 글로벌 제약사의 요청으로 현재 공동 개발 중인 유전자 간섭 안티센스 올리고핵산 항암신약 세포 내 전송 및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유발 특성 유전자의 발현 억제 효능 검증 최종 결과 보고서를 이 제약사에 통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핵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올리고핵산은 ST팜이 아시아에서는 1위인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아 혁신 제약사 1위인 이 글로벌 제약사는 당사의 플랫폼 기술인 다케탄가? 다케탄인가요? 양립물질 생체내 전송 TSD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생체 전송이 어려운 핵산 기반 항암신약 생체 조직 내 세포 안으로 전송시키는 치료신약의 공동 개발을 먼저 제안했고, 이는 한번 세포에 들어간 올리고핵산 ASO는 다시 세포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장기 깊숙한 세포까지 전송시킬 수 없는 문제점을 당사의 TSDT 플랫폼 기술로서 완벽히 극복하여 차세대 핵산 기반 항암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네. 그래서 이 글로벌 제약사는 공동개발 마일스톤 1단계 마무리를 위해 지난해 2월에 당사가 송부한 중간 결과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거 다케타 아닌가요, 이거? 네. 다케타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틀리면은 그걸로 알려주세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면역 치료제. 그쵸. 이게 조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흐름에 있어서 지금 좀 중요한 사항이죠. 이미 3월 29일 언론 보도로 공지가 된 대로 생체 시료 분석법 개발 및 분석법 검증은 FDA 기준에 맞춰 완료가 되었고, 이후 FDA 요구 시험 시료 안전성 평가 4월 7일 성공 완료되었다. 검증된 분석법과 이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장류, 혈장 시료, 외 독성 동태학 및 약물 동태학 분석이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21일 날 마무리되어 모든 분석 자료가 확보되게 된. 네. 그래서 이 분석 자료는 당사의 안전성 평가 기관인 코방스에서 임상시험 수탁 기관인 또 다른 코방스 규제 부서에 전달되어 곧바로 임상 시놉시스 작성이 진행이 되고,
임상 시놉시스 확정 후미 FDA와의 사전 논의 과정을 밟기로 결정되었음. FDA와 임상 시놉시스 논의 후 FDA 임상 프로토콜을 확정함과 동시에 임상 시험 계획 IND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COVID-19 비상 상황임을 감안하여 모든 임상 단계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상황에 맞게 신청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는 안전성 평가 기관인 서머셋 코방스와 임상시험 수탁 기관 프린스턴 코방스 그리고 미 FDA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진행된. 2단계는 약속이 아니라 시장 주주 여러분들에게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밝혀드리는 현 상황 계획이며 당사 연구개발 사업 경영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다음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지연, 지체, 취소 등은 언제나 고려하시길 바라며 신약 개발 사업은 약속의 대상이 아님을 주지하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회사, 그 어느 경영자가 연기 및 실패를 미리 알면서 신약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계획과 예상, 일정대로만 진행된다면 그 어떤 회사, 그 어떤 후보물질이 임상 개발에 실패하겠습니까? 라고 하셨고요. 뭔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잘 알아서 잘해라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주가가 많이 좀 횡보함에 따라서 아마들 많이들 좀 지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또 이게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있죠. 다른 애들 좀 조종받을 때지 혼자 가고 막 약간 주가가 지 멋대로인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그 예상치도 못한 구간에서 갑자기 쏴버리고 약간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단기적으로는 글쎄요, 지금 횡보죠, 횡보. 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이후, 이런 하락 추세 이후에 약간 횡보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이런 박스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는 아니고, 그냥 횡보예요. 네. 횡보가 이제 보통, 횡보를 하게 되면은 뭐 약간 조정을 이렇게 받는다라고 해도 그냥 여기 저점을 기반해서 매수세는 유입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 추세로 돌리기 위해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 추세였더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박스피를 돌파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두는 게 이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횡보는 제가 이제 기간까지 이제 맞출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 이제 또 다시 타이밍은 주어졌죠. 타이밍은 주어졌는데 그런 모멘텀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할지는 셀리버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적절한 시점에 어떤 뭐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소식이 들려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끼가 있는 뭐 세력이 이 주체 같은 경우에는 셀리버리 주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스펙타클하죠. 한번 올릴 때마다. 한번 올릴 때마다 거의 배수로 올려버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지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약간 쉽게 쉽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래 위로 이제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쭉 써버리고 그다음에 열심히 또 횡보시켰다가 한번 불파기 하고 회복했다가 이렇게 지금 쉽게 쉽게 수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그걸 다 견뎌내면서 지금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실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셔야죠. 예전에도 쉽진 않았다. 근데 수익은 주더라. 이런 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관점에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셀리버리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게 될것 같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4월 9일, 4월 8일,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7시 4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 시간 너무 짧아서 조금만 크게 키워볼게요. 네,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세 예스24 홀딩스 현재가 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00원, 손절가 9,820원으로 대응합니다. 그 뒤에 아이진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왔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